자, 그래서 7과입니다. Finding out the wonders. 그러니까 뭐 wonders 하면은 뭐 놀라운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를 Seven Wonders of the World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wonder가 뭔가 놀라운 거, 뭔가 뭐 놀라운 것에 뭐왜 놀라운지, 뭐 어떤 점이 그런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미리 얘기하면 뭐 수업 7과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최고로 오래된 뭐 금속 활자는 아니고 목판 활자긴 한데 목판 활자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어떤 그 문서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종이가 다 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이제 한지의 한지 한지에 그래서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으로 이제 글은 시작되는데 전체적인 글은 한지의 놀라운 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은 한지의 과거야. 한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국뽕이에요. 국뽕. 요즘 여러분들 말로 하면 국뽕 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끝넓게 쭉 표시하면서 가보면요. Until 1966, no one knew that 무정광 대다란이경, the world's oldest printed document lay where에 대한 대답, inside a container at 불국사 temple in 경주, 코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뭐 1966년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통해서 1960년 6년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어디에서 발견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첫 문장입니다. 예, 그대로 해석하면 뭐 1966년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문서가 뭐에 있다라는 것을 놓여 있었다라는 걸 몰랐다 이겁니다. 어디에? Inside a container. 통 속에 이 말이죠. 통은 통인데 어디에 있는 통이냐? 뭐 경주에 있는 불국사. 그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석가탑 안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하죠. 석가탑 속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들어있는 통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발견된 시기가 1966년이고요. 여기서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뭐 먼저 뭐 겉만 드는 데 목적어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키니까 생략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다란이경 뒤에 있는 이 쉼표는 동격의 쉼표니까 그래서 뭐뭐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 문서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동격의 쉼표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lay 하면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조금씩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뭐 lie, lied, 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 레이 뭐가 있다? 레인이 있죠. 라이 레이 레인 그 다음에 레이 레이드 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의 문법 제목은 헷갈리기 쉬운 어휘입니다. 일단 라이가 거짓말하다 할때 이렇게 3단변식 규칙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가 놓여있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놓여있다 뭐 눕다란 뜻도 있고 놓여있다인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놓여 있겠죠. 그러니까 자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시제가 이때 얘기하니까 요 형태를 쓴 거예요.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뭐 겉만 드는 데니까 여기에 놓여 있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요. 요 녀석이 사용된 겁니다. 근데 이제 lay 하면 lay는 put하고 같은 뜻을 써 놓다라는 타동사라 했어. 타동사.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사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도 오면 안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요 녀석, 놓여 있다의 과거형, 놓여 있었다의 형태인 LAY가 와야 된다는 거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방법도 있어. 얘를 쓰는 방법이 있네. 얘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똑같은 의미로 넣고 싶으면 was laid를 써도 놓여 있었다가 되겠죠. was laid. 그러니까 여기에 was가 있으면 laid를 써야 되겠습니다. 놓다 두다에 수동태 PP형을 넣으면 되니까 was lai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뭐 함으로 해석했고요. 뭐 통, 함,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Experts around the world가 were shocked 됐다.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을 대수로 완벽한 문장으로 끌고 있습니다. because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because a document 해놓고 요렇게 시작했습니다. a document가 프린트를 했을 리가 없으니까 과거형이 아닌 거죠. which was가 생략된 거죠. a document which was printed more than 1200 years ago 까지가 꾸미는 말 끝난 거고요. could still be around 이렇게 해석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데이니까 여기에 월가 오는 거 여기에 워즈가 세상이 놀라는 게 아니고요. 엑스퍼츠 어라운드 월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 복수죠. 월 쇼크드 충격을 받았다. 왜요? why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어떤 뭐가 1200년 이상, 그러니까 1200년보다 더 이전에 인쇄된 문서가 could be still around,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완벽한 문장 왔고요. 뭐 still be around 하면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could still exist로 바꿔 써도 되겠죠. exist 뭐 하다, 존재하다. could still exist.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 exist. could still exist. could still be. could still exist. could still be around. Okay. 그래서 because 써도 되는데 that 그러니까 이 that을 보고는 뭐라 하냐? 그러니까 이때 요 앞에 있었던 that 있죠. 요 앞에 있었던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고요. 여기 있는 that은 뭐 형태적으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건 똑같은데 얘는 무슨 절을 이끌고 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보면 여기에 위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시제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충격받았던 게 과거죠. 1966년일 거야. 맞습니까? 근데 문서가 인쇄된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생략된 말은 which had been이 생략된 거야. 대과거시계. A document which had been printed, that had been printed more than 1200 years ago could still be around.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저 뒤에 나오는데 이제 한지 말고 서양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한 200년 정도가 최대 수명이에요. 근데 이게 1200년이면 그거보다 6배 더 오래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다니 하면서 전문가들이 뭐 고고학자들이겠죠. 여기 전문가들은 고고학자들이 놀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생략된 건가 그 생략된 것 때문에 뭐 여기에 왜 were가 와야 되냐 그 다음에 여기에 printed가 왜 와야 되냐 뭐 동사의 형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be around가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뭐 여기에 시제일치 보입니다. can이 오면 안 되겠죠. 여기에 충격받았던 거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 can의 과거 be 동사 과거 이런 것들 보입니다. 얘는 과거가 아니고 pp고요. 다큐먼트가 프린트를 당한 거니까 입장 바뀐 문사의 명사 수식에서 프린팅의 형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다음에는 even이란 단어가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얘놀 그러니까 even이 있으니까 뭐 놀란 거에 받고 더블로 더 놀랐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when the paper was removed from the container. 그래서 experts 잡아왔고요. experts around the world 잡아왔고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놀랐다. 뭐 surprise 대신에 shocked 써도 되는데 영어는 반복되는 어휘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훨씬 더 놀랐다. when the paper 여기서 the paper는 무구정광대다라는 경우겠죠. was removed 여기에 이제 removed 그대로 해석하면 뭐 제거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꺼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뒤에 from the container가 나왔으니까 함에서 꺼내졌을 때 훨씬 더 놀랐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함에서 꺼내졌을 때 훨씬 더 놀랐다는 얘기는 함에서 꺼내서 펼쳐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쇄되어 있는 것들의
보존 상태라든지 가독성. 오래되면 책이 이제 해지고 막 뭐 잉크 같은 게 번지고 뭐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봤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주 뭐 얼마 전에 쓰여진 인쇄된 것처럼 이렇게 뭐 보존 상태가 좋아서 놀랐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lthough the document was printed before 이거 어떻게 읽는 데더라? 751 뭐였는데? 아 이거 뭐 시켜보면 되지 뭐.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훨씬 더 놀랐다라는 거, 훨씬 더 놀랐다, 더욱 더 놀랐다, 뭐 훨씬인데 뭐 더욱이라고 했네. 훨씬 더 놀랐던데, 훨씬 더 놀랐던 게 여기에 in perfect condition하고 잘 연결되고 있죠. 양보의 부사절 보입니다. 비록 그 문서 무구정광 대다량경이 서기 751년 이전에 인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뭐 1200년보다 훨씬 더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750년 대충 더하면 뭐 뭐 지금 연도도 대충 나오나요? 뭐 2000 몇 년도 나오나요? 뭐 나오겠죠 뭐.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서기 751년 이전에 인쇄되었음에도 The documen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그 문서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읽혀보자. 오케이. 그래서 응? 어? 전에 있었는데 왜 없어? 옛날에는 얘를 AC라고 했었거든요. AC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After Christ 이렇게 해갖고 서기 이렇게 했을 때 AC라고 했는데 요 최근에 바뀌었더라고 CE로. 뭐의 약자인지 좀 이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는 일단 얻어 주목해야 될 거고요. 뭐 뭔 얘기할지 알 거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는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구가 아니고 절이라야 되고, 그렇다면 얘는 뭐가 필요한 거다? 접속사가 필요하지. 뭐가 오면 안 된다?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 이 문법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자리에 뭐 despite라든지 또는 in spite of 이딴 게 써 있으면 틀렸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though라든지 even though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엉뚱한 게 써 있는 걸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despite, in spite of 이런 것들은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인쇄된 지 엄청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상태에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요거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훨씬 더 놀랐는데 꺼내졌을 때 오 상태가 너무너무 완벽했어. 이렇게 이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무구정광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뭐 성취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 뭐 놀랐다. 1966년에 뭐 발견돼갖고 일단은 한번 놀랐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서 놀랐고 그 다음엔 보존 상태가 너무 완벽해서 놀랐는데 그러한 보존 상태가 완벽할 수 있었던 게 다 한지 덕분이라는 얘기를 슬슬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의 순서에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This discovery가 proved that the paper making technology of the unified Silla Kingdom era was more advanced than that of either Japan or China, both of which also had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캠핑 갔을 때 또 불멍을 못하면 사람들 제일 섭섭해하기 때문에 장작은 꼭 줘야 돼. 오케이. 자, 여기 이 문장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올 거리가 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일단 this discovery 뭐 이 발견인데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의 발견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단어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다? 얘가 인퍼펙트 컨디션에 있는 이유가 다 누구 덕분이다?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덕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종이를 한지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이 이글 전체 내용의 한지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발견, 무구정광 대다란 외경이 발견됐는데 엄청나게 완벽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발견, 그러니까 디스 디스커버리가 가리키는 건 그런 거고요. 단순히 발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완벽 인퍼펙트 컨디션까지 포함해서 디스 디스커버리가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겉 만드는데 생략 가능하고 증명했다. 데디아 완벽한 문장이겠죠. 데디아라는 것을. 자, 그래서 통일신라의 뭐 통일신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나와서 676년부터 900 이게 뭐750요 사이에 751 집어넣을 수 있죠. 됐습니까? 뭐 대충 봤을 때뭐 통일신라 중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통일신라 중기에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렇게 지속된 뭐뭐 뭐 에라 하면 뭐 어떤 뭐 시기 뭐 이런 뜻입니다. 통일신라 뭐 제국 시기 아 제국이 아니고 뭐뭐 뭐 하여튼 그 시기 때의 제지 기술이 was more advanced 더 못에 있었다 더 발달되어 있었다 앞서 있었다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than that of either 뭐와 뭐의 것보다는 일본 또는 중국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일단 뭐 내용 중요합니다. 통일신라의 제지 기술이 중국이나 일본의 제지 기술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게뭘 통해서 증명됐다? 무구정광 대다란 외경의 발견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내용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드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드밴스의 뜻은 발달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동사로서 발달시키다, 발전시키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지금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시 기술이 발달시키겠습니까? 발달되겠습니까? 이걸 따지면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 올 수밖에 없다? 수동태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was more advanced의 형태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챙기시고요. 수업 부담 크지 않은데.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거. 제지 기술이 발달당했다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조심해야 될게 요겁니다. 요거, that. 됐습니까? 자, 일단, that이 이 자리에 뭐, those 같은 거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those가 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뭘 잡아왔냐 하면은 요걸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수니까 those가 오면 안 돼요. than those of 하면 안 됩니다. than that of 밖에 안 돼요. than the paper making technology of.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건 either A or B입니다. A 또는 B. 이거였죠. 둘 다였으면 both A and B를 써야 되는데. 둘중 하나의 기술보다 더 앞서 있었다. 중국, 그러니까 여기 해석이 일본 또는 중국의 제시 기술보다 더 앞서 있었다는 점을 무구정광 대다란 외경의 발견과 보존 상태를 통해 증명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도즈가 아닌 단수에 뭔가가 와야 됩니다. 뭐 is는 어색해서 안 쓰고요. than that of 많이 씁니다. than that of. than the paper making technology of either. 그다음에 either A or B 꼭 챙기시고요. either A or B 나왔는데 그 뒤에는 both of가 또 나와. 그다음에 both of which also had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oth of which는 지금 뭘 잡아왔느냐? both of Japan and China야. 그러니까 여기에 좀 설명할 게좀 많은데 일단 쉼표하고 위치하고 연결해서 지금 여기 뭘 사용했냐면은 계속적 역법에 관계대명사를 써놨어 지금. 그러면 얘 만약에 여기에 and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and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and보다는 but이 내용사 낫겠다. 자, 내가 얘가 계속적 역법에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but, both, but이 들어가는 순간 but, both of them이 되는 거야 이번엔. but, both of them이고 them이 가리키는 건 both of Japan and China인 거야. 그러나 누구랑 누구? 일본과 중국 양쪽 모두 또한 뭐하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뭘 가지고 있었나? 매우 발달된 제지기술을. 자, 그러니까 여기에 but이 없단 이유는 접속사를 사용 안하고 문장을 붙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사라지는 순간 얘도 뭐로 바뀔 수 밖에 없냐면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서 them 위치로 바뀌는 요런 거 가지고 장난치기 좋아하겠죠. but만 넣었을 뿐인데 both of them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both of Japan and China입니다. both of 뒤에 복수명사니까 and가 와야지 or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both Japan and China 이렇게 해도 되고요. both A and B니까. but both Japan and China also had. 그 다음에 이제 highly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highly는 high랑 아무 관계가 없고 very의 뜻이라 했습니다. very나 so, 뭐 really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매우란 뜻이야. 매우. 여기에 developed 대신에 advanced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also had highly advanced paper making technology. 그러니까 develop의 뜻도 개발시키다기 때문에 수동태로 발달된이라는 페이퍼, 그러니까 디벨롭드가 하고 있는 일이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가 디벨롭을 한 게 아니고 디벨롭 되어졌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ing형이 아닌 pp형이 와야 된다. 예, 뭐 설명할 게 좀 많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제지기술이 일본 또는 중국의 제지기술보다 더 앞서 있었다는 얘기를 일단 that 뒤에 이렇게 쭉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수동태 써야 된다. 뭐 more advanced니까 more랑 than이랑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the paper making technology of either China or Japan or China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일본 중국 모두 다 매우 발달된 제지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제지기술도 그 당시 다른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발달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발달됐다. 그러니까 얘들도 탑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발달됐으니까 탑 오브 탑이었다는 얘기죠 제지기술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국뽕글입니다. 그런 내용들 좀 얘기할 게 많은 문장이었고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아, 그 다음에 unified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죠. 이거 unify로부터 왔을 거고요. unify 하면 합치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pp형이 와야 됩니다. pp형. 합쳐진 신라 했으니까 통일신라가, 그래서 해석상 통일신라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PP형들이 쭉 보여. Advanced, Unified, Developed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ow could this paper,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얘기하는 거죠. Last for more than 1000 years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damaged. 그래서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던 걸까? 뭐 last의 뜻이 동사로서 존재하다, 지속되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그러니까 during도 아니고 while도 아니고 for 썼습니다. 천년 이상 동안, 천년보다 더 이상 동안 어떻게 last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다음 without doing 나왔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breaking down or becoming damaged. 그래서 부서지거나 또는 손상받지 않고서. 자, 여기서 이번에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전에 advanced나 develop은 발달시키다였어. 근데 breakdown은 부서트리다가 아니고 부서지다예요. 부서지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this paper가 breakdown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breakdown 이번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형태, 뭐 여기에 뭐 without being을 이상했었네. without
being broken down 이렇게 돼 있으면 틀렸어요. 됐습니까? without breaking down입니다. 부서지지 않고서 becoming damaged 뭐 이번 damaged는 PP형 와야 되겠죠. 손상시키다에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 쓰고 뭐 여기는 being 써도 되는 거죠. or being damaged 여기는 being damaged고 여기는 being 없이 becoming breaking down being or being damaged without breaking down or being damaged. 그래서 얘가 페이퍼가 브레이크 다운 하는 거고요. 데미지는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being damaged 형태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상 그렇죠?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글의 순서에서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문제 유형 챙기시고요. 문장 삽입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통 뭐 글에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글이 쭉 순서가 그렇게 이어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문장 The secret lies 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결이 놓여있다. 어디에 놓여있다? Hanji's amazing physical properties. Hanji의 놀라운 물리적 특징들의 그 비결이 놓여있습니다. 자, lies 대신에 의미상 쓸 수 있는 건 is입니다. The secret is. 근데 굳이 lie를 썼어요. 이번에 lie는 아까 놓여 있었다 할 때 lay 쓰여 있는 거 봤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fact 전달하고 있으니까 사실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된 시제는 뭐이고 현재 시제이고 그래서 lie에다가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 한지에 놀라운 물리적 특징이 있다. 뭐 amazing 계속해서 그 앞에는 pp형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ing형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놀라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amazed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또 동사의 형태, 현재 문사 형태 ing 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physical은 어휘입니다. 어휘. 얘가 육체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뭐 체육을 PE라고 할 때 그때는 physical education이고 그때 physical은 육체적인, 신체적인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육체적인, 신체적인이 아니고 물리적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physics라고 하죠. 됐습니까? 물리적 특징. 그 다음에 property는 동의어를 챙기셔야 됩니다. 자, property의 뜻이 특징, 특성 이런 뜻인데 일단 같은 말로서는 뭐가 있냐?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 그 다음에 트레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feature 같은 단어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physical characters, 뭐 physical traits, 뭐 physical features 특징이란 뜻으로, 특성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property도 property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여기서 처음 등장했고요. property, 특성, 특징.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무구정광 대단하게 한지에 한지로 만들어졌다는 거 뭐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시크릿 비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결이 한지에 놀라운 물리적인 특성에 있다. 자,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 물리적 특성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느냐 하면 뭐 단위 면적 땅 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라든지 뭐가 없나요? 찾았나요? 네. 자, 물리적 특징에 해당되는 거 뭐 밀도 이런 거 있죠? 밀도라든지 뭐 밀도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부피분의 질량 하면 되죠. 뭐 그런 것들 물리적 특성. 그래서 다음에 이제 물리적 특성 뭐가 나오느냐 일단 그 밑에 슬쩍 봤더니 재료부터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 한지 is traditionally made from the bark of mulberry tre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가 전통적으로 만들어 지금도 한지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 선택된 시제는 팩트를 전달하는 현재 시제입니다. 워드를 쓰면 안 되겠어요. 전통적으로 만들어진다. 뭐 껍질, 모의 껍질, 당나무 껍질로 만들어진다. 자, bark 하면은 뭐 짓다, 개가 짓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나무 껍질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당나무 껍질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요거 뭐 수거 be made from하고 뭐하고 비교해본 기억납니까? be made from하고 be made of하고 비교했었습니다. 그래서 be made from, 뭐 be made of 전부 다 뭐뭐로 만들어진다는데 from을 쓰는 경우에는 결과물과 재료가 어떤 변화를 겪을 때다? 화학적 변화를 겪을 때입니다. be made of는 반대로 어떤 변화를 겪을 때, 물리적 변화를 겪을 때 be made of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 이거 물리적 변화죠. 하지만 당나무 이때는 껍질인데 아주 다른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브가 오면 어색해한다. 됐습니까? 어떤 화학적, 그러니까 여기에 프롬이 들어가니까 이제 한지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화학적인 어떤 화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껍질이, 나무 껍질이. 뭐그 외에도 뭐 당연히 트레디셔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부사인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만들어진다. 강나무 껍질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저 앞에 뭐로부터 시작됐냐? physical property로부터 왔어. 됐습니까? 물리적 특징 중에 첫 번째 뭐 얘기했다? 당나무 재료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the tree bark is made into a paper that is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이런 뜻이죠. 많은 complex processes를 거쳐서 the tree bark is made into, 그래서 나무 껍질이 종이로 만들어진다. 종이는 종인데 어떤? that is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 매우 뭐그 튼튼하고, 그러니까 듀러블 하면 뭐 내구성 있는 이런 뜻입니다. 내구성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얘를 tear라고 읽을 수 있고요.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이란 뜻이죠. 근데 얘를 똑같이 쓰고 tear라고 읽으면 얘는 찢다란 뜻입니다. 이게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가 몇개 있어요. 뭐 tear도 그렇고요. 예, 뭐 read, red도 마찬가지예요. lead라고 읽으면 이끌다인데 red라고 읽으면 납입니다. 납. 뭐 이런 단어가 몇개 있어요. 얘는 tear라고 읽어야 됩니다. tear. how to tear. 그래서 찢기 힘든, 뭐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거 보입니다. 어찌 어떤 찢기 힘든. 그 다음에 that is 주격 플러스 be 동사니까 요렇게 해서 뭐 해버릴 수 있다? 날려버릴 수 있다.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과하여 그 나무 껍질이 어떻고 어떤 매우 내구성 있고 찢기 힘든 종이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a number of 하고 뭐하고 비교하겠다? the number of 하고 비교하는 건 알죠.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수의 일치에서 단수 취급한다 했고, 그 이유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뭐의 개수란 뜻이고, 그 다음에 a number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any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뒤에는 복수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through many complex proces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속부사가 하나 보입니다. on the other hand가 나왔고, on the other hand의 뜻이 반면에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 지금부터 뭔가 뭐랑 뭐를 뭐 하겠다? 비교하겠다. A와 B를 비교하겠다는 걸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성질을 갖고 있겠다. 상반된 내용이 나오겠다. 상반된 내용이 나오겠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이 자리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라든지, 이 문장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겠니, 글 순서나 삽입이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 역할, 반면에입니다. 한지랑 서양종이랑 비교하는 거죠, 지금. On the other hand, 뭐 however로 바꿔서도 되고요. However, Western paper which is made from pulp begins to fall apart and becomes unusable after 100 years. 반면에
그래서 서양 종이는 펄프로 만들어지는데 뭐 하기 시작한다? 분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떻게 돼버린다?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쓸수 없게 된다. becomes unusable 해진다. 언제? After 100 years. 100년이 지나고 나서. 100년 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뭐 durable 하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durable 하지 않단 말이죠. 내구성도 없고. 그러니까 easy to tear. 찢어지기 쉽단 얘기고요. 자, 일단 요거랑 요렇게 같이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로서 웨스턴 페이퍼를 뭐하고 있다?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종이는 펄프로 만들어지는데, 됐습니까? 펄프는 이제 그 나무 안쪽에 있는 겁니다. 나무 속에 있는 거. 나무 속에 펄프가 있고, 그러니까 한지하고 서양 종이의 결정적 차이는 한지는 껍질로 만드는데, 얘는 나무 안쪽에 있는 성분으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팩트 전달하고 있죠. 팩트 전달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용된 시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현재가 보입니다. 현재 begins to fall apart, becomes unusable. 됐습니까? end라는 것이 있고 동사 1번이 단수주어 western paper니까 it begins and becomes. 그러니까 become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fall apart 대신 쓸수 있는 거 앞에 같은 단어 나왔어요. fall apart 대신 쓸수 있는 게 뭡니까? break down이죠. 그러니까 begins to break down, fall apart. 뭐 fall apar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또 물론 fall의 뜻이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지만 fall asleep 하면 잠들다 이듯이 fall apart 하면 분리된 상태가 되다. 분리된 상태가 되는 게 분해되는 거죠. 분해되는 게 부서지는 거고요. 쓸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서양 종이의 내구 기간은 100년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이 그 다음 온다는 것과 이제 뭐랑 뭐를 얘기한 다음에 한지는 엄청 오래 가고 반면에 바크로 만든 껍질로 만든 한지는 엄청 오래 가고 펄프로 만든 서양 종이는 100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뭔가 속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문장 내용 다음 글의 순서 중요합니다. It's easy to understand. 그래서 이해하기 쉽다. Why Koreans created the old saying about 한지. 그래서 paper lasts 1,000 years while silk endures 500.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죠.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없을 거고요. 이해하기 쉽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는 관계부사다, 관계대명, 아니 의문사다, 의문사죠 이거. 문장 속에 의문사 why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순 주의해야 하는 간접 의문문.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쉽다. 오케이. Old saying 하면 옛날 속담을 얘기하고요. 뭐 saying은 같은 말, 옛날에 뭐 맥심이라든지 proverb 얘기한 적 있어요. 옛날 속담을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 이해하기가 쉬워. 뭐에 대한 속담? 한지에 대한 속담. 한지에 대해서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몰랐는데, 뭐 이런 속담이 옛날에 있었던 모양이죠. 한지에 대한 그 옛날 속담을 한국인들이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쉬워. 그 속담의 내용입니다. Old saying. 속담에 대한 얘기. 종이는 뭐 한다? 천년을 간다. While의 뜻은 여기서 뭡니까? However의 뜻이죠. However. 반면입니다. But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반면에 but과 같은 뜻의 while도 있다. Paper lasts 1,000 years, but. 종이는 천년을 가요, but silk endures. 뭐, last하고 지금 같다라는 게 보이죠? 비단은 몇년 간다? 500년 간다. 자, 비단도 되게 오랫동안 보존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종이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단은 천이고, 한지는 종이니까, 뭐, 언뜻 생각할 때, 천이 더 튼튼하지, 종이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천보다 천인 비단보다도 종이인 한지가 더 오래 간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얘가 더 못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속담인 거겠죠. 됐습니까? 자, endure. 자, 아까 전에 얘의 형용사형이 보였어요. endure는 버티다, 견디다 라는 뜻이고요. 잘 견디는 이 뭐였습니까? durable이었죠, durable. 형용사형 durable. 그러면 뭐 여기서는 durable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건 durable의 명사형은 durability입니다. durability. 뭐 그럼 durability 보면 명사라는 건 바로 뭐 감잡을 수 있겠죠. 내구성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durability. 여기서 뭐 가주어, 진주어군 얘기했고요. 가주어니까 that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버티다, 지속되다, rest, endure, 어휘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런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이런 거 보고 나서는 위에 거한번더 정리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요 앞에 in addition to lasting a long time. 이 뜻이 뭐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에 더하여 이런 뜻이니까 앞에서 자 지금 뭐에서 계속 이어지냐면요 피지컬 프로퍼티 덕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뭐 한다? 당나무 껍질로 만들어서 오래 지속된다였어요. 재료가 당나무 껍질이라서 오래 지속된다. 됐습니까? 뭐랑 비교됐습니다. 서양 종이는 펄프로 만들어서 100년밖에 안 가는데, 그래서 첫 번째 피지컬 프로퍼티가 뭐다? 오래 지속됨, 듀라빌리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in addition to lasting a long time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피지컬 프로퍼티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피지컬 프로퍼티를 얘기하겠구나라는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물리적 특징은 듀라빌리티, 내구성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것에 더해서 한지 keeps 해준다. 무엇과 무엇을? heat and sound를 in the paper 됐습니까? 품고 있다는 뜻이겠죠. 열과 소리를 품고 있다. but allows air to flow through it easily. 오케이, 그래서 지속성 lasting 뭐 in addition to durability 해도 됩니다.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 durability고요. durability 내구성. In addition to durability, lasting a long time,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에 더해서 자 한지의 두 번째 physical property는 뭐랑 뭐를 잘 품고 있다? 열과 소리는 잘 품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또잘 막아준다, 새어 나가지 않게 막아준다는 얘기인 거죠. 새어나가지 않게, 열과 소리는 잘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반면에, 여기 while 써도 되겠죠. while. 그 다음에 여기에 한지가 생략됐다는 거. 동사 1번이 keeps의 형태고, 주어가 똑같이 한지니까, 여기 allow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한지 allows, allow A to do가 뭐입니다. A가 뭐뭐 하도록 해주다. 공기가 뭐 하도록? to flow through 한지죠. 한지 잡아왔고요. 한지 easily 쉽게. 그다음에 easy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쉽게 공기는 뭐 하도록 한지를 통과해서 흘러가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열이라는 게 뭐를 통해서 전달된다?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고요. 그다음에 소리도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녀석들은 통과를 못 시키는데 정작 공기는 잘 통과를 통기성이 좋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두 번째 물리적 특징은 뭘 얘기했냐? 보온성, 그다음에 흡음성이죠. 보온성과 흡음성은 높고 그다음에 뭐도 높다? 통기성도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온성, 흡음성도 좋고 통기성까지 좋더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기성이 좋으면 열이라든지 소리 같은 게잘 막아지지 않고 흘러가도록 같이 공기와 함께 흘러가도록 해주는데 신기하게도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열과 소리는 차단시키면서도 공기는 통과하게 하더라. 됐습니까? 계속해서 국뽕 내용이고 피지컬 프로퍼티의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담은 내용은 좀 많았어요. 보온성, 흡음성 좋고 통기성도 높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랑 얘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란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인데 한지는 이게 비례 관계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이 녀석 이 요거 이제 2 전치사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to last 있다고로 오면 안 되겠습니다. to endure 이런 거 안 되고요. 뭐 in addition to enduring a long time. In addition to durability. 그 다음에 뭐 keep의 형태, allow의 형태, 그 다음에 to flow의 형태.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한지가 지키지만 그러나 가능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뭐 이진리, 그 다음에 이시 가리키는 거 한지 뭐 이런 것들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올소가 나왔어요. 올소. 그러니까 세 번째 피지컬 프로퍼티를 얘기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뭐였냐? 듀라빌리티, 내구성 좋아요. 두 번째, 흡음성, 보온성 좋고 통기성 좋아요. 세 번째, The paper also absorbs water and ink very well. So, there is no bleeding. 그래서 그 종이가 또한 물과 잉크를 아주 잘 흡수한다. 됐습니까?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 There is no bleeding. 뭐가 없다? 번짐이 없다. 됐습니까? 뭐 다른 뭐 성빈이 같은 경우에 미술 쪽으로 많이 하니까 됐습니까? 뭐 한지에 그림 그리면 뭐 이런 일이 있나 봐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먹으로 그림 그리면 먹 속에 뭐 물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뭐 한지가 아니고 서양 중 이런 A4용지에다 하면은 뭐 이렇게 부 번지는데 한지는 그거보다 훨씬 덜 번진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블리드에 잠깐 얘기하면 블리드는 블러드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고요. 블러드는 명사죠. 피죠. 피. 블리드의 원래 첫 번째 뜻은 피 흘리답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번지다 라는 뜻으로 뭐 피 흘리다 였는데 번지다도 된 거예요. 번지다. 그래서 뭐 워러나 잉크를 잘 흡수하면 번짐도 최소화 되겠죠. 베이퍼로서 계속해서 팩트를 얘기하니까 선택된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자, 지금은 물리적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이 글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될 거냐면 물리적 특징을 계속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그러한 물리적 특징을 이용한 실제 생활에서의 이용을 아 이런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데 써 이런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 이게 연결되는 거 글의 순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문제에서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뭐 한지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것인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졸리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 Because of 한지's characteristics 됐습니까? 아까 캐릭터 했는데 캐릭터리스틱도 같은 말입니다. 캐릭터도 특성이고 캐릭터리스틱스 이것도 프로퍼티스하고 동의어야. 그래서 한지에 뭐 피지컬이란 말로 넣을 수도 있겠죠. Because of 한지's physical characteristics. 그래서 한지에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ee on 하면 이게 뭐냐면 see on의 뜻이 지금 뭐로 사용되냐면 appreciate의 뜻으로 쓰였어. Koreans could appreciate only 일찍 진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 appreciate가 고마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진가를 알아보다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찍이 진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겉 만드는데 생략하는 That 한지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to write on. 그래서 한지는 단순히 뭐가 뭐만에 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 뭔가
뭔가 그 위에 글씨를 쓰는 뭔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찍이 진가를 알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기했는 어떤 물리적 특징들이 뭐였냐 하면은 내구성,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온, 차음성, 그 다음에 공기, 공기가 통과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번짐이 적음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이런 데 쓰는 거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글의 순서 잘 챙기시고요. 자, 뭐 여기에 뭐 간단한 걸 해보면 이 자리에 because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주어 동사가 아니고 이 안만 길어봤자 them이죠. 접속사 필요한 자리가 아니고 전치사 필요한 자리고요. 뭐 그러면 뭐 because of them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due to라든지 그 다음에 owing to라든지 그 다음에 on account of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on account of, owing to, due to 그 다음에 내용상 thanks to도 가능합니다.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thanks to 한 this characteristics 됐습니까? 어쨌든 because나 as나 since는 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겉 만드는 데 생략 가능하고요. see on의 appreciate의 목적어고요. 한지 대신 왔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인데 이거 살아있네죠. write something이 아니고 write on something이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 중에서 전치사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on 없으면 틀렸다라는 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write something이 아니고 write on something이죠. 지금 한지니까 한지를 쓰는 게 아니고 한지 위에 써야 할 뭐 이런 표현이니까 전치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한 단계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할까요?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something that they 그래서 한 뭐 Koreans could see only on that 한지 was more than just more than just something that they could write 하면 안 되죠. write on까지 가져야 되겠죠. 그들이 뭔가를 쓸 수 있는 뭔가 이상의 뭐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한국인은 일찍이 진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관계대명사 절이었는데 투부정사 구로도 같은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고요. Koreans 대신 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심화 한번 갔다가 옵시다. 됐습니까? 자 어디서 잠깐 끊었냐. 원래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지금까지 했던 거 제일 먼저 시작이 뭐였냐 한번 글의 내용을 쭉 되새겨볼 글이 어떤 식으로 순서가 됐는지를 알아둬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1969년에 뭐 경주에 있는 경주 석 뭐 불국사의 석가탑 아래서 무구정광 대다량경이 발견됐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놀랐는데 그쵸? 첫 번째 논란 이유가 나와. 첫 번째 논란된 건 뭐냐? 가장 오래된 인쇄된 문서이기 때문에 처음 놀랐어요. 됐습니까? 근데 꺼내고 나서 또 놀라. 두 번째 논란 이유는 상태가 너무 완벽했어. 종이로 된 1200년 이상 서기 751년도쯤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두 번째 놀랐어.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놀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던 이유가 슬슬 나옵니다. 다 누구 덕분이다? 한지 덕분이다 라는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서기 751년이면 통일신라 시대고 통일신라 시대 때 제지기술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뛰어났다? 비슷한 우리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의 그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보다 더 was more developed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중국과 일본도 만만치 않게 highly developed 매우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how라는 말이 문장이 나와. how could this paper last for more than 1000 years이냐 1000년 이상 어떻게 last endure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이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더 시크릿 라이즈였어. 비결이 어디에 담겨 있다? 발달된 재즈 기술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아참그 발달된 재즈 기술이라는 거 뭐야? 한지의 특성에 그 비결이 있다고. 그럼 이제 한지의 특성 첫 번째 듀러빌리티. 됐습니까? 비교했다. 웨스턴 페이퍼랑 비교했어요. 됐습니까? 웨스턴 페이퍼는 100년밖에 안 돼. 근데 1000년 이상 가. 그런 다음에 뭐그 이유도 나옵니다. 한지가 1000년 이상 갈수 있는 건 당나무 껍질로 만들고, 그다음에 서양종이 100년밖에 안 되는 건 펄프, 내 안쪽에 있는 나무 안쪽에 있는 펄프라는 성분을 통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in addition to 뭐 lasting for 뭐 long time 이렇게 나와.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것에 더해서 이제 흡음성, 보온성,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흡음성과 보온성이 높으면 공기가 안 통하는데 얘는 공기까지 잘 통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 번짐이 적어.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런 걸 알아보고 이제 실생활에 종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필기 도구 이상의 뭔가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could see on. 알수 있었다. 깨달을 수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또 새창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보자. 좀 업데이트 좀 해라, 이 바보들아. 자, 그래서 준비된 거쭉 가볼까요? Until 1966, no one knew that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the world's oldest죠 뭐. oldest printed document. 가장 오래된 인쇄 문서인 무구정광 대단한 이. 자, lay이었죠. 놓여 있었다. 있는지, 있었다라, 여기 대까지 합치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 어디에? Insider container of 불국사 템플인 경주 코리아. 그니까, 뭐, 정보는 1966년도에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이 발견됐고, 가장 오래된 인쇄 문서고, 그 다음에 발견 장소는 한국 경주의 불국사 절이 석가타발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experts around the world가 they가 were surprised 써도 되고 뭐 shocked 써도 되겠죠. shocked because that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명사절이 아니고 that a document는 document인데 1200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인쇄되어진 printed more than 1200 years ago could still be around could still exist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1200년 전에 인쇄된 게 여전히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몰랐다. 됐습니까? Experts around the world라는 거 지식 찾기 챙겨두시고요. Were very 아 훨씬 더 놀랐다. 여기에 more가 들어갈 예정이네. 그렇죠? 훨씬 더 놀랐다. 그래서 even more surprised, much more surprised. 원급 안 되고요. When the paper was removed from the container. 통 밖으로 꺼내졌을 때 훨씬 더 놀랐다. 오케이. 훨씬 더 놀랐다고 했으니까 훨씬 더 놀란 이유가 나오는데 완벽한 상태라서 그렇다는 문장이죠. 그래서 although the document was printed before 751 CE,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뭐 여기에 보존하다라는 단어 배운 적 있어. 보존하다가 preserve니까 it was still preserved perfectly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it was still preserved 그것이 보존되어 있었다 perfectly하게 뭐 그렇게 바꾸면 그때는 perfectly 써야 되고요. 지금은 condi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부사 형태가 아닌 형용사 형태 perfect condition. 그 다음에 this discovery 무구정광 대단한 기형의 보존 상태가 완벽하게 1200년 이상이나 됐는데 서기 751년에 인쇄됐는데도 완전한 상태로 발견됐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 했어. 그래서 상태 너무 완벽해라는 것이 증명했다. proved showed that the paper making technology of unified Silla Kingdom era was 이렇게 가죠. 그래서 paper make 재즈 기술
paper making technology 통일신라의 제지기술이 안만기로부터 it was more advanced, developed, primitive는 원시적인이라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적인 뭐 발달되지 못한 than that of 제지기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뒷부분에 해석 that은 paper making technology 대신 왔고 제지기술은 제지기술인데 일본이나 또는 중국의 여기에 or가 힌트죠. 그래서 either Japan or China. 그래서 여기에 생략을 선택한다면 but both 이렇게 하면 되죠. both of which로 가져야 되겠죠. both of but 아니 생략 both of which also had highly ver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but을 고른다면 but both of them으로 가져야 되겠죠. but both of 그리고 them은 Japan and China 대신 왔다 했습니다. but both of Japan and China also had 매우 발달된 paper making technology 갖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 문법에 관계되면서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접속사 but 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1000년 이상 갈수 있을까? 이 말이죠. 뭐 하지 않고서 부서지거나 손상받지 않고서. 그래서 how could 무구정광 대단한 예경 잡아왔죠. this paper. how could 무구정광 대단한 예경 last. 뭐 last 써도 되고요. 아까 last의 같은 말뭐 봤습니까? endure도 만나봤죠. how could this paper endure? last for more than 1000 years. 뭐 부서지지 않고서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고요. breaking down이었죠. or becoming being damaged. 손상이나 부서짐 없이 분해 없이 천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걸까? 그 다음에 비밀이 놓여 있다. the secret lies 뭐 is도 된다 했습니다. 있다란 뜻을 전달하면 되니까. in Hanji's amazing physical, material, traits, properties, attributes, characteristics, characters. 특성이란 뜻의 attributes라는 단어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traits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특징, 특성. 자, physical이 지금 물리적인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material이고, 이게 신체적인이면 material이 같은 말이 아니고 bodily가 같은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bodily education. 오케이. 그래서 physically, bodily의 뜻도 있고 material의 뜻도 있는데 지금 material의 물질, 재료 뭐 이런 뜻이죠. 물리적인, 재료적인 특징 덕분이다. 거기에 비결이 놓여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한지의 재료를 전통적으로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얘기합니다. 한지 is traditionally made. 화학적 변화 겪어야 되니까 from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 그래서 당나무의 껍질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집니다라는 팩트를 얘기하니까 선택된 시제 현재라고 했고요. is traditionally made from.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라는 표현이었고요. 나무 껍질이 종이가 된다. 종이는 종인데 매우 내구성이 좋고 찢기 힘든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hrough a number of complicated, complex procedures, processes. The tree bark is made into paper that, 뭐, 단수, a paper 단수니까, is very durable, tough, resistant, and hard to tear. 찢기 힘든. hard to tear. tear가 아니고 tear라고 발음해야 된다 했습니다. tear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복잡한이란 뜻으로 complex, complicated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simple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란 뜻으로 process, procedure 같은 뜻이고요. 과정, 절차, procedure, process. 그 다음에 질긴, 내구성 있는 이란 뜻으로 같이 쓸수 있는 거 durable, tough, resistan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limsy 하면은 약한이란 뜻입니다. 내구성이 없는 쉽게 부서지는 이란 뜻이고요.
찍기 힘든 애니까 hard to tear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문장에서 뭔가 한지 만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나왔고, 여기에 뭐 한지 만드는 과정이 본문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한지는 튼튼한데 서양 종이는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너무 길어서 놔뒀는데요. 이거 자체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뭐 이 문장 자체의 삽입이나 이 자리에 들어갈 말로 however 같은 걸 써야 된다는 거. however 대신에 on the other hand 썼고요. 그래서 무슨 페이퍼냐? 웨스턴 페이퍼였죠. 서양 종이는, 서양 종이를 부가 설명합니다. 쉼표가 힌트죠. fact니까 선택되는 시제 현재고, which is made from pulp였죠. bark가 아니고 pulp로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western paper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begins 가져야 되겠죠. begins to break down, fall apart, 부서지기, 분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western paper가 생각됐으니까 western paper becomes unusable. 그 다음 내용 파악, 몇 년 이후에는, 100년 후에는, after 100 years. 그래서 서양 종이의 내구성은 100년이 최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야, 1200년 가는데 종이는 1000년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우리나라 속담 나옵니다. 그래서 it is easy to understand. 아까는 hard였는데 이번엔 easy죠. 이해하기 쉽다.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 Why Koreans created the old saying, maxim, proverb about 한지. Paper endures last a 내용파 a thousand years. While, but, silk endures last 500 years. 비단은 500년 가고 한지는 1000년 간다라는 속담을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쉽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얘기했냐. 한지의 physical property 중에서 durability 얘기했고요. 나머지 이제 흡음성, 보온성, 통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추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뭐뭐에 추가해서, 오래 버티는 거에 추가해서. 그래서 in addition to lasting a long time. 한지 keeps heat and sound in. 그래서 열과 소리는 잘,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막아준다라는 뜻도 된다 했습니다. But allows air to flow through 한지니까 단수 easily 쉽게 흘러 통과할 수 있도록 flow through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하는 physical property, 번짐이 적음. The paper also observes, soaks up water and ink very well. 또한 물과 잉크를 매우 잘 흡수합니다. 원인과 결과니까 쏘죠. So there's no 번짐 bleeding. 번짐이 없다. Exude는 배출하다기 때문에 안 되겠죠. 흡수하다라는 뜻에. Observe, soaks up. 원인과 결과 써. 자, 그래서 한지의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찌감치 진가를 알아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지는 단순히 필기도구 이상의 뭔가라는 점을, 그래서 일단 뭐 본문에 있는 대로 because of 한지's properties, characteristics, attributes, features Koreans could see only on that 것만드는 대시죠. 한지 was more than just, more than only something to write on. 살아있네. 형용사용법의 투부정사. 단순한 필기도구 이상의 뭔가라는 점을 일찌감치 알 수 있었다까지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 뭐 다 이제 뒤에 있는 거 이제 한지로 뭐 갑옷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since ancient times Koreans have glued this paper 한지 to the walls, door frames, and floors of their homes.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한지 쓰죠. 전통 가옥에선. 그래서 여기에 since 나왔고 how long에 대한 대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용법 쓰이고 있죠. 그래서 풀로 발라왔다. 뭐 데이는 당연히 코리안스고요. 한국인들은 풀로 접착해왔다. 디스페이퍼 한지고요. 한지를 어디다가 뭐 벽이나 문틀이나 또는 바닥에다가 그들의 집에 한옥이라 하면 되겠죠. 한옥 집에 벽이나 문틀이나 바닥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have glued. 됐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Since ancient times 써서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glue A to B가 보입니다. A를 B에게 부착하다, 풀질하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근데 이제 내용 파악. 자, 이게 다뭐 때문입니까? 어떤 특성 때문이다? 보온성과 흡음성은 높고 통기성이 높은 걸, 그리고 또 내구성이 높은 것도 그렇겠죠. 그렇죠? 내구성이 있어야지 뭐 바닥에다가 했는데 쉽게 해지거나 뭐 fall apart 해버리거나 breakdown 해버리거나 뭐 tear, be tear 이렇게 돼버리면 찢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뭐로 사용됐다? 건축 자재로 이용됐다. 됐습니까? 마감재겠죠. 특히나 마감재로 이용됐습니다. 마감재는 특히나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길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의 몸에 닿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내구성이 좋아야 할 부분에 한지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There is no bleeding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번짐이 없는 거 말고 나머지 뭐 durability라든지 뭐 나머지 흡음성, 차음성, 그 다음에 공기 통하는 거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Koreans have also used 한지 하기 위하여죠. To make furniture, lanterns, wedding accessories and boxes. 그래서 이제 아까 건축 자재로 특히 마감재로 사용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가구 등 그다음에 뭐 결혼 액세서리, 결혼 장신구, 그다음에 상자 이런 것들 뭐라 그럽니까? 일상용품이라면 되겠죠. 일상용품을 만드는데도 한지는 한국인들이 지금도 만드니까, 지금도 하니까 have 플러스 pp 계속해서 have glued, have used 나오고 있습니다. also 넣어서 그리고 선택된 시제가 이제 현재 완료니까 전통적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용 용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글이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요즘 새로운 최신의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 ancient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가 틀에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 뭐,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뭐 하고 있다? 트레디셔널 유시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 용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일상용품의 재료. 됐습니까? 트레디셔널 유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아, 근데 참, 여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제가 사용됐어요. 근데 좀 이따 갑옷 만든다는 얘기 나올 건데, 갑옷은 지금 갑옷 만들라고 입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그 갑옷 만든다는 얘기는 단순 과거 시제로 아마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뭐 별거 아닌데, 퍼니처가 뜻이 가구인데, 가구는 딱 봐도 이거 요런 거 붙였고, 이런 거 붙였고, 이런 거 붙였는데 얘는 안 붙었잖아. 이거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가구는. 뭐 a furniture라든지 또는 furniture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가산 명사, money처럼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뭐 그런 점, 뭐 furniture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구란 뜻이니까 당연히 셀수 있을 거라고 학생들이 착각하는데 이거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불가산 명사라고 하죠. 불가산 명사라는 점. 뭐 그거를 형태로 얘기하면 어를 써도 안 되고 furniture에서 복수형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뭐 가구 하나는 a piece of furniture, 뭐 two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셉니다. 마치 a glass of water 하듯이 물질 명사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번에 선택된 시제가 딱 봐도 과거죠, 과거.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하는 옛날에 뭐 어쨌든 ancient time은 맞는데 옛날 얘기는 맞는데 지금 안 하는 거 얘기합니다. Due to 한지's durability. 그래서 한지의 내구성 때문에 한지는 심지어 어디에서도 사용됐다? 전투에서도 사용됐다. 전쟁할 때 한지가 이용됐다는 얘기. 단순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due to 아까 설명한 적 있고요. Because of, on account of, owing to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ack then 뭐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쿡 찍는 거고요. 그 당시에 at that time 대신에 뭐 back then 썼고요. People would put many layers of 한지 together. 뭐 put together 모이고 있으면 put together. Put together 뭐 하다? 조립하다, 합치다, 하나로 만들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겹의 한지를 합치고, 우드는 지금 딱 봐도 뭐로 바꿔 쓸수 있는 우드냐면 used to입니다. used to. 아이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그 조동사. People used to put many layers of 한지 together. 그래서 여러 겹의 한지를 합치곤 했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였습니다. In order to make suits of armor. 뭐 하기 위해서?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To make suits of armor 하기 위해서 many layers of 한지를 put together 하곤 했었다. 그러니까 갑옷 만드는데 종이가 사용됐다라는 거. 우리가 막 지금 종이로 갑옷 만든다 이러면 하하하 웃겠죠. 종이로 무슨 갑옷을 만들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갑옷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제는 과거고요. 그래서 this armor called 지갑 was tough enough to stop arrows. 그래서 이뭐 여기에 생략된 말은 쉼표가 있기 때문에 that was는 안 되고요. which was라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은 뭐라고 불렸었는데, 지갑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름이 지갑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지갑은 아니고요. 종이 지자에 갑옷 갑자를 쓴 겁니다. 종이 갑옷이라고 불렸는데, was tough enough. 충분히, 자, tough 아까 만나본 적 있죠? tough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durable이었죠. was durable enough. tough enough. 충분히 즐겼다. 뭐할 만큼, 화살을 막아줄 만큼, to stop arrows 할 만큼 사용된 건 enough to do죠. enough to do. 그럼 enough to do 하면 연결되는 문법이 뭡니까? this 뭐 요거는 생략하고 설명할 때 쓰면 this armor was so tough that this armor could stop arrows. 됐습니까? so that 구문으로 연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살을 막아줄 만큼 충분히 즐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뭐냐. 역과 트레디셔널 뉴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하는 문장이 이제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는 한 덩어리가 보이고 있고요. 전통적인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with so many uses. 뭐, 이게,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having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having so many uses로 바꿔 쓸수 있고 이게 having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연결되냐? because 여기에 한지 있네요. because 한지 그다음에 is considered도 쳐져봤으니까 because 한지 has so many uses까지 갈수 있겠습니다. because 한지 has so many use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절이었는데 이유를 나타낸 절이었는데 분사구문 됐는데 이게 뭘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뭐 전치사 with로 처리해도 되겠네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많은 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with so many uses 됐습니까? because 한지 has so many uses 한지가 매우 많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한지 is naturally considered. 한지가 이게 naturally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연스럽게란 뜻입니다. 뭐 자연으로부터 온 이런 뜻이 아니고요. natural 뭐 natural honey 이러면 천연 꿀이겠죠. 그때 natural은 여기에 사용된 natural이로 쓰였지만 그거하고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스럽게란 뜻을 쓰였습니다. 자연으로부터란 뜻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 여기에 is considered니까 또 수동태 여겨진다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An invaluable part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그래서 뭐로 여겨진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 뭐와 뭐에 있어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히스토리와 컬처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invaluable 바꿔 쓸 수 있는 거 보통 이제 in이 붙으면 in을 뗀 거에 반대말이 되는 게 정상이라 했어. active 활동적인, inactive 성비리 같은. 됐습니까? 비활동적인. 됐습니까? 원래 in이 붙으면 in을 뗐을 때랑 반대말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였냐? valuable이었죠. important significant도 된다 했습니다. 뭐 같은 말 줄줄이 나와야 돼. significant part of 중요한 부분, 가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같은 말이 뭐였었냐면 priceless 아시죠? priceless part of 보통 less가 붙으면 부정적 의미인데 무가치한처럼 보이는데 가치가 있는이라 했습니다.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반대말일 것 같은데 아닌 거. 반대말은 valueless라 했습니다. 무가치한이란 말은 valueless, 가치가 없는. 됐습니까? 중요한 어휘니까 잘 챙기시고요. 자, 지금까지 요 앞에서 건축 자재로 사용된다, 일상용품 랜턴이나 뭐 악세사리다 이런 거 많은 일상용품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주 튼튼해야 되는 갑옷 만드는 데까지 전부 언제 사용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는 과거에 히스토리컬한 거죠. 전부 다 지나간 거죠. 트레디셔널한 거죠. 전통적인 거죠. 지금까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가치 있는 부분을 여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했으면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말이 나올 법도 해.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 아직 조금 더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분위기 바뀌는 말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네요. 그 덩어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through the tide of modernization seems to have made 아이고 중요한 거 나왔네요. People forget about this paper's outstanding qualities. 까지가 요거로 시작된 양보의 부사들 이런 거 알겠죠. 비록 어쩌고저쩌고지만 한지 has endured and remains. 특이한 구조죠. Relevant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rough the tide 도라고 착각했네요. 이미 through입니다. 됐습니까? 뭐뭐를 통과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도 맞네요. 정신 차립시다. 그러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문법적인 거 먼저 좀 설명해야 되겠다. 자, 일단 요거 보이고요. 이거 한 적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요렇게 생긴 거는 알겠죠. 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자, 이거 뭐 할 때 했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 중에 어떤 문법이 있었냐면 이런 문법이 있었어. 예, 이게 이제 뭐 문법의 주소는 이런 주소였습니다. 부정사의 시제.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는 는 윗문장은 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냐면 it seems that 한 다음에
한 다음에 1 적당하게 데리고 오죠.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는 it 이거야. 한 다음에 he 한 다음에 얘를 데리고 와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얘랑 지금 to have been이랑 얘를 쳐다본 다음에 여기 뭘 데리고 왔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 했냐 이게 seem to do 하면 일단 뭐뭐 하는 듯 보인다 라는 표현할 때 seem to do를 쓴다 했는데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했죠. 그는 현재 보인다 해놓고 여기 해석할 때 언제 의사인 듯 현재 의사인 듯 현재 보인다 이런 뜻이라 했었어. 됐습니까? 그 사람 뭐 하얀색 가운 입고 뭐 청진기 목에 걸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내 눈앞에 그렇게 보니까 그가 언제 의사인 듯 언제 보인다? 지금 의사인 듯 지금 보인다 이런 뜻이라 했고요. 같은 표현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쓴다 했죠. 의사라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인 듯 보인다 이렇게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봤던 뭐라고 했다 단순 부정사를 했습니다. 와 단순 부정사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했냐 보인다 언제 그는 보인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이렇게 해놓고 언제 의사였던 듯 과거의 의사였던 듯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뭐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집에 놀러 가서 뭐 이렇게 옛날 찍었던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뭐 의사 가운 입고 이렇게 있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 지금은 의사가 아닌데 과거의 의사였던 듯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그래서 완료부정사라 했습니다.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는 얘가 무슨 시제인지 알려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요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건 현재 추측되는 건 현재인데 언제 의사였었다? 과거의 의사였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완료부정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 문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긴 게 to have made 이렇게 돼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now the tide of the tide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인공이고요. 요렇게 묶어서 it이니까 요거 s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의 물결이 to have made people forget 사람들로 하여금 뭐에 썼었던 걸로 보인다? 있게 만들었었던 듯 보이긴 하지만 이릅니다. 뭐를 있게 만들었던 듯 보인다? 이 종이 한지겠죠. 한지의 놀라운 뛰어난 outstanding qualities, properties 됐습니까? 어떤 놀라운 어떤 품질 뭐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었던 듯 지금 보이지만 있게 만들었었던 듯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썼습니다. 그냥 to have pp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현대화의 물결이 A가 뭐뭐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용된 뜻이 지금 이제 사역동사로서 쓰였죠. make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forget은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되는 거 뭐 다른 형태 안 됩니다. to도 안 되고 ing도 아니고 뭐 과거나 pp형 다 안 되고요. 원형밖에 안 되는 거 요거 make A 동사 원형 그 다음에 outstand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뛰어난 뭐 astonishing 이런 단어가 같은 말이 있습니다. astonishing qualities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한지가 똑같이 생략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end를 가지고 동사 두 개를 연결했는데 시제가 각각 좀 달라요. 그래서 한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버텨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버텨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련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remain이 원래는 어디에 남아있다 remain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에 남아있다 라는 뜻이지만 지금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왔어요. 어떤 시 그러면 그때 remain은 is의 뜻인 거죠. is relevant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관련성을 유지해 왔다 이겁니다. Today 오늘날 오늘 relevant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relevant 단어 사전 찾아보면 뭐 연관성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좀 퍼져 나갔어요. 연관성이 있어. 이거랑 저거랑 연관성이 있으면 결국은 뭐다? 의미가 있는 거고 무가치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지금 내용상 worthy의 뜻으로 지금 쓰였습니다. worthy. worthy의 뜻이 뭐였더라?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죠, 지금. relevant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remains worthy today의 내용입니다. 전달되는 내용. 가치 있게 그러니까 버텨온 건 현재 완료적이고 가치를 유지하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를 그래서 각각 end를 기준으로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시제가 좀 다른 특이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지가 has endured를 쓴 거는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 이 문장 이 문장이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을 예고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뭐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remains relevant today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날 유의미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오늘날 새롭게 발견된 한지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모더니제이션이란 단어 나옵니다. 모더니제이션 하면 현대 그러니까 모더나이즈로부터 왔고요. 동사 형태 먼저 챙기면 모더나이즈가 됩니다. 아이의 발음이 여기에서는 이 발음인데 여기서는 아이 발음입니다. 모더나이즈고요. 현대화하다 모더나이즈. 근데 모더니제이션 하면 명사가 된 거고요. 현대화의 물결이 seem to have made 만들었던 듯 과거에 만들었던 듯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 보이지만 비록 이런 뭐 의미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한지의 뛰어난 퀄리티에 대해서 있도록 만든 듯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지는 버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날 의미를 갖고 있다. 중요한 뭔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remains relevant. relevant의 반대말은 IR을 붙여서 irrelevant 됩니다. IRR 이런 식으로 발음 스펠링인데 IRRE irrelevant 하면 뭐 연관성이 없는 무의미한 이런 뜻입니다. relevant irrelevant. 됐습니까? 오늘날에도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부터 오늘날의 사용 용도에 대한 얘기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도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despite, in spite of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 뒤에 seem to라는 주어와 the tide of modernization 주어와 seems to have made라는 동사 있으니까 절이고요. 전치사 despite나 in spite of 안 되고 although도 되고요. 그럼 although 빼고 싶으면 although 빼고 여기 한 번 넣는 거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seems to have made 여기에 동사의 형태 또 동사의 형태 여긴 to have pp 여긴 동사 원형 각각 이유가 사역 동사 동사 원형이고요. 뭐 outstanding 이란 단어 눈에 띄는 특출난 뭐 반대말은 뭐 hidden 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숨겨진이 아니고 눈에 띄는 현저한 뛰어난 그 다음에 여기에 end를 기준으로 동사가 하나는 현재 완료, 하나는 현재 시제를 선택했다라는 거. 이거 챙기시고요. 자,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in recent years란 말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in recent years. 자, 지금부터 이제 요즘의 용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심화학습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어디까지 봤었냐면 뭐그한 한지에 뭐뭐세 번에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뭐뭐뭐 듀라빌리티, 그다음에 뭐 흡음, 방음, 차음, 뭐 그다음에 통기성 뭐 있고요. 자, 그래서 뭔가 단순한 필기 도구 이상 예, 뭔가란 사실을 일찌감치 알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건축 자재 얘기할 거고요. 건축 자재, 그다음에 일상용품, 그다음에 과거에는 갑옷으로 사용됐던 거뭐 이런 것들, 갑옷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since ancient times입니다, 이번엔. 왜냐하면 현재 완료 쓸 거기 때문에 지금도 벽지에 한지 쓰죠. They have, Koreans have glued this paper to the walls, 건축 자재니까, door frames and floors of their homes. 한옥의 벽, 문틀, 그리고 바닥에 이 한지를 접착해왔다. Since ancient times니까 have plus pp. Koreans have also used겠죠, 뭐.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용해왔다. 한지를 잡아와야 되니까 이시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의도죠. 사용한 의도. 뭐 때문에? To make furniture, lanterns, wedding accessories and boxes. 가구나 등이나 뭐 결혼 장신구, 상자 같은 거 일상용품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자, 한지가 전투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건 피지컬 프로퍼티 중에서 뭡니까? 듀러빌리티 때문이죠. 내구성, 튼튼한 거. Hard to tear. 이런 거. 그래서 due to its durability. 그것의 한지의 내구성 때문에 한지 was even used. 심지어 이용되었었다. In battles. In battle 했네요. 전투에도 이용됐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지갑이 사용되던, 그니까 그, 뭐, 전투에 사용되던 그 당시에 people would use to put many 겹이죠. Layers of 한지 together to make suits of armor.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갑옷 한 벗을 suits of armor 하기 위해서 put together 합쳤다. Many layers of 한지를, 여러 겹을. 그래서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표현이니까 would와 used 가능하고요. 얘들은 뭐 w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조동사 have pp 아닙니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가 아니고요. 했었다죠, 그냥. 지금은 안 하지만.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부분. 그래서 이 갑옷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는 거. This armor called 지갑 was tough enough. 충분히 질겼다. 뭐할 만큼? To stop arrows. 화살을 막아줄 만큼. Enough to do 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wish였는데 having도 되고요. Because 한지 has도 된다 했습니다. Because 한지 has so many uses. 쓸모가 많았기 때문에. 한지 is naturally, expectedly. 그렇죠. 그러니까 naturally의 뜻이 당연히 라는 뜻이니까 expectedly도 되는 거죠. 기대한 바대로라는 뜻입니다. 기대한 바대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거니까 수동태 considered an invaluable, valuable, priceless part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서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지를 좀덜 쓰긴 하지만, 여전히 한지는 명맥을 유지해왔고, 이제는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표현. 그래서 the tide of modernization, 어렵지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modernization, 현대화의 물결이 흐름이, tide가 이제 뭐 유행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원래는 물의 흐름이란 뜻인데, 조류란 뜻인데, 유행. 현대화의 물결, 비록 현대화의 물결이 seems to have made, 만들었었던 것처럼 보였다. 시켰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 뭐하도록? People이 forget 하도록. About 한지's outstanding qualities. 한지의 뛰어난 어떤 특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었던 듯 보이긴 하지만 한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버텨왔으며 and remains relevant.
유의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today 오늘날에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중에 뭐 outstanding이 되면 exceptionally도 될 건데요. exceptionally 하면 예외적, exceptional 하면 예외적인 인데 unexceptional이니까 반대말이 돼버렸네요. 안 됩니다. exceptional은 같은 말이지만 unexceptional은 반대말이 돼서 안 되고요. 예외적인, 뛰어난.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글의 순서에서 이제 요 부분부터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수업 추가. 수고하셨습니다.